몸의 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.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매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오매 익는 것을 따서 복숭아초와 같이 만든다. 또 다른 법은 오매가 누르게 익은 것을 한 말 가량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오는데 이때 퍼내어 소금 3대를 뿌리고 돌로 누른다.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오메보시라 하는 것이다. 여기서 매즙을 낸 후에 매실을 볕에 띄웠다가 다시 절여두는 것을 매실장아찌라 한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. 1은 오매 익은 것을 따서 복숭아초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. 이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오매가 누르게 익은 것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온다. 2. 퍼내어 소금을 뿌리고 돌로 누른다. 3. 하루 밤낮 만에 매즙을 따로 항아리에 담아두면 매초가 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매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매 초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6월에 만든다. 매실절이면 시기에 취한다.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화한 삼재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노랗게 익은 생매실 한 마리를 물에 하룻밤 담가 쓴 즙이 나오면 건진다. 2. 소금 3대를 뿌리고 돌로 짓눌러 하룻밤 둔다. 3. 매실즙이 흘러나오면 건져내어 햇볕을 쬐어 말린다. 4. 다시 앞의 매실즙에 담가 둔다. 5.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매실즙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